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제가 어제 먼 길을 다녀오고 오늘 또 이제 그곳에서 또 나눔해주신 꽃들 심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어젯밤에 이곳에 비도 많이 내렸거든요. 없는 사이에 또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보세요. 입술 진짜 수줍은 입술을 하고 요렇게 새색시 모양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어젯밤엔 제가 밤에 왔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보고 깜놀했어요. 정말 예쁘죠. 요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접시꽃이에요. 구르미네 이사님 거기 강양에 가가지고 이게 많이 피어 있는 꽃들 보고 제가 부러워가지고 우리 꽃은 이제 언제 피어주려나 했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 피어졌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가 이렇게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곧 피어주겠죠? 지금 제가 꽃심으로 왔어요. 지금 오늘도 이곳에는 또 이렇게 지리성 비가 갑자기 막 내렸다가 막 천둥, 번개 쳤다가 난리를 치고, 근데 그게 이것뿐만이 아닌 듯 합니다. 지금 청강초롱도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계속, 여기도 이제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피면 좀 봐줄만 하겠죠? 이거 묶음을 해야 되는데, 묶는, 그 줄을 안 가지고 왔네요. 내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져와서 얘네들 묶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가져온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지금 이곳에다 이제 다 채우라고 다 이렇게 담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심으려고 해요. 이거 보세요. 바리바리 그냥 뭐 기생초니 뭐 양귀비 뭐 이거 황금사철도 제가 이게 너무 예뻐서 큰 나무가 있길래 이게 잘라진 아이가 있길래 이거 뽑아달라 그러는데 그룹님이 어제 아침에 아주 막 낑낑대면서 저를 주려고 이렇게 캤답니다. 지금 어제 담아오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또 밤새 비도 오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제 차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요 아이들 분리해서 이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일부는 제가 땅에 묻어줬어요. 꽃잔디랑 뭐 그런 아이들은 땅에 묻어줬거든요. 그거 뭐야? 아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 갯모일인가? 요거는 멸치, 콩이랑 멸치님 댁에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막 지천에 깔려 있어서 이거 뽑아갖고 왔는데요. 지금 요 아이들 이제 분리해서 이제 심어줄 거예요. 와, 저 없는 사이에 요 아이들이 좀더 컸네요. 와, 이제 곧다 피어주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묻어둔 아이들이 요거 지금 시들었네요. 크라시안지, 크라시안지 좌우지간. 요거랑 요거 지금 그러고 요거 꽃잔디. 그러고 또, 지금 여기에도 이거 천년촌지, 천년한지, 이거 선인장. 이거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꽃이 노랗게 피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또, 아유, 선하게만 따달라 그랬더니 손큰 구름이네님 그냥 여기 이렇게 한 그릇을 뽑아줬고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것도 그냥 돌통 사이에서도 거기 어마무시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하나를 안고 왔고요. 지금 제가 오면서 이 금개구. 저희 금개구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이네님이 금개구 뽑아준다는 걸, 아니야, 거기 뽑을 데 있어. 그래서 금개구는 지금 오면서 여기 가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화분에 있는 거 보실래요? 어머, 어떻게 이거. 어머, 이거 가지가 말랐어. 어떻게. 어머, 부러졌어. 어떻게 얘 삽목해야 되겠다. 이거, 배풍둥이에요. 이거 어떻게 배풍둥이 부러졌어요. 이거 수영 너무 예뻐갖고 이거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거 부러졌어요. 그래도 요 삽목해가지고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 유리호프스, 이거 구름이네님 삽목해놓은 거또 요거랑 따가워. 가시 찔렀나 봐요. 그새 선인장 잠깐 만졌다고 가시 찔려가지고. 저 그래서 선인장 별로 안 좋아해요. 가시가 있어서. 구름이네님이 지금 엄청 많이 담아줬어요. 요거는 숫잔데, 이거는, 추자도 사랑초, 요거, 누구지? 멸치랑 콩이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요거랑, 주신 거 많아요. 그리고 요거 구름이네님이 준 거.
요거는 뭐라고 했는데 요 이름 모르고 연합아이소 유리오프스 이거는 뭐라 할지 무슨 버드나무라 그랬는데 칼라베드나무 버드나무인가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아케시스타?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거고 요거 핑크색 안개 페링이 요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갖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신동 이렇게 해놓은 신동도 줬고요. 여기 바늘꽃 이렇게 애목대로 해놓은 것도 줬고요. 또 이건 뭐지? 아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애목대로 해놓은 거 지금 귀한 거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안고 왔는데 이제 심어볼게요. 이거 배풍둥이 이거 너무 불쌍해. 이거 어떻게 빨리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한매제 보는 게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비늘풀꽃 저희는 아직 이렇게 이제 꽃볼이 생기고 있습니다. 꽃멍울이 이렇게 잡혔는데 조만간 필 듯 합니다. 비댄스 터플 하려나 목마가래 정말 예쁘네요. 지금 여기 또 새로운 아이가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지금 보실까요? 아유 봉숭아 이번에 비 맞고 엄청 커졌네요. 얘네들 빨리 또 심어줘야 되는데 비가 또 언제 올까요? 이거 에린지움이에요. 여기 아직 덜 핀 것 같아요. 요거 보니까 보라색 형광빛이 나는 꽃이네요. 이게 진짜 환상적이에요. 색깔이 또 밤에 저녁에 보면 또 색이 또 더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쁘죠?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 지금 이렇게 꽃이 꽃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꽃이에요. 저 에린지움이 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요거 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거 백두산 털동자? 백두산 털동자 어디 갔어? 털 동자도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뭔 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가 또 피고 있답니다. 짠 기다리고 기다리던 벨가못 꽃 벨가못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거는 연한 핑크가 아니라 저는 빨간색일까 했는데 이렇게 핑크색 좀 진한 핑크색이에요.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이 벨가못 꽃 핀 걸 처음 봤는데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방울방울 다 이렇게 다 터지면 진짜 멋있겠죠. 요게 제일 많이 폈네요. 이렇게 벨가못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아 우리 밭에 진짜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좁쌀풀도 좁쌀풀꽃 요거 아유 이번에 강량 갈 때 이렇게 한 그루 이렇게 뽑아다 줬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거 작은 아이인데 얘도 꽃대 이렇게 물고 있고 얘는 지금 제가 여기 막 진드물이 생겨서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꽃핀 아이 보여드릴까요? 접시꽃이에요. 접시꽃 이렇게 또 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진 아이가 있어요. 진 아이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우리 집 이 접시꽃이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아, 꽃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진짜 얘는 끝없이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오래 볼 수 있는 게 참 매력이랍니다. 어디까지 갔니? 점점 더 커져요. 얘 한 지금 2m가 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머리 한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여기 담으면서 지금 제가 잠깐 요 접시꽃 큰 거에 그늘을 만들어서 가리면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답니다. 얘도 계속 올라가겠죠? 얘네들은 요게 모주고 제일 큰 애가 모주고 요거는 자손들이에요. 접시꽃 자손들이라 해야 되나? 얘네들 자지간 이렇고요. 얘가 러시안 세이지일까요? 제가 여기 작년에 러시안 세이지인데 러시안 세이지 종류면 냄새가 나야 될 텐데 냄새가 안 나요. 얘는 좀 뭔지 진짜 궁금해요. 꽃은 되게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네요. 이름이 뭘까요? 잎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향기가 없어요. 세이지 종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이번에 광양에서 가져온 거 그거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되었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 청강초롱 완전히
다 폈어요, 다 폈어. 꽃이 계속, 요 꽃송이가 계속 있어요, 계속. 우와, 진짜. 청강초롱. 진짜 키도 크고, 여기 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피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얘 지금 저의 목까지 와요, 진짜. 목? 아, 목이 아니다. 가슴 정도. 가슴 정도 왔어요. 키가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청강초롱. 진짜 예쁘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흰색 플럭스도 피고 있습니다. 요거 외성종.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아이인데, 이렇게 하얀 꽃이 먼저 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는 아직 꽃이 아직 안 피고 꽃대 이제 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뭘 심었나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향 낯달바지는 박하게 커야 된다고 그래서 얘 지금 여기 돌 제가 이렇게 여기 땅을 만들면서 돌들 나온 거 있거든요. 그 돌들을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뚝에다가.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요 아이들 이렇게 심었고요. 어머,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야생아. 그냥 들에서 나는 건데 꽃이 잔잔하니 되게 예쁘네요, 얘도.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안 뽑아버렸어요. 양지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이 예쁘게 피어서 놔뒀답니다. 어머나, 얘는 키가 크네. 큰 애를 그냥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심었거든요. 그땐 거기서 또 꽃이 피어주고 있네요. 강량에서 온 애들이에요. 지금 뿌리가 살아있겠죠? 얘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계고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심었답니다. 지금 화분에 있는 애들은 아예 미쳐 어떻게 해지를 못하고, 제가 진짜 일하면서 퇴근 후에 이런 걸 심다 보니까 다 못 심었어요. 어머니, 이거 추자도 사랑초 물이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지금 물 주면 안 되겠죠? 아직 요거 선인장 요거는 아직 손도 안 됐어요. 얘네들은 다 마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고, 얘 성엽꽃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제 자리를 해서 심어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이 장미허브 보세요. 이거 그루미네 님이고 가져갈래냐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어요 했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냥 주세요, 저 가져갈게요 해갖고 데려왔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다육이 따글따글 달궈지듯이, 얘도 이렇게 그 바깥에서 키워서 그런지 애가 따글따글한 게 진짜 야무지게 생겼죠? 이렇게 귀하게 예목대로 키웠는데 이거 좀 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키운 애를 절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나, 지금 저쪽에 가는데 이 딸기가 엄청 많이 꽃이 피고 있고, 이 딸기 꽃이 진 데는 지금 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머, 얘 왜 이렇게 갑자기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거지? 꽃이 없어가지고 왜 꽃이 없나 했더니, 우와, 요거 딸기 저 어제 하나 따먹었는데 새콤달콤하답니다. 맛있어요, 요 딸기도. 그리고 요거 황금 사철, 이거는 나무 토막이 땅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에서 난 아이인데, 여기 지금 일단 얘는 너무 작아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졌어요. 저쪽에 큰 애도 있어요. 요거보다 큰 애는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얘도 이제 활짝 폈네요. 기린초, 백두산 기린인지 무슨 기린초인지 자지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주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 화이트 캔디도 이렇게 폈어요. 화이트 캔디 사탕 같아요? 얘가 여기 이렇게 자른 부분은, 잘라서 삽목한 자리는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얘도 근데 아직 이제 꽃은 이제 곧 막 피겠죠? 근데 요거는 그때 당시에 삽목할 때 얘네들은 좀 어려서 삽목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곁가지가 생기긴 했는데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뻐 캔디. 그리고 문빔도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요 핑크색이 나오는 건 뭘까요? 이거 핑크색도 나오는데 얘가 문빔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문빔, 썬빔, 그런 건데 지금 얘네들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뜨거워. 제가 초화와 꽃을 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지금 진
진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크면 얘네들 꽃 대단하죠. 지금 이제 꽃대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지금 이제 이 아이들 이번에 비 맞았더니 조금 그래도 컸어요. 지금 요거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아와 지금 계속 올라오니까 요건 좀 더 컸네요. 이제 요거는 저번에 잘라진 애 이렇게 꽂으면 초아와는 이렇게 채송화처럼 그 잘라진 애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답니다. 계속 여기서 꽃도 피어주고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씨앗도 여기 떨어지면 내년에 또 이렇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아와 정말 매력 있는 예쁜 식물입니다. 이거 보실래요? 스토켓이야.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했어요. 엄청 맛있나 봐요. 개미가 요 들어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풍덩 빠져갖고 뭘 꿀을 따고 있나 먹이를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어디로 숨었어요. 스토켓이야. 꽃도 보라색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요. 아, 요거 보실래요? 요거? 요거 뭘까요? 요거 뭐 같아요? 아, 정말 환상적이다. 색깔이 어쩜 꽃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이거 습근 코스모스예요. 맞지? 아마 습근 코스모스가 맞지? 이게 컬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데려고 왔어요. 근데 요게 습근이면 습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월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 씨앗 월동인가? 뿌리 월동인가? 아무튼 요거 예쁘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네,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 색깔을 가지고 왔는데 요게 새 컬러인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 데리고 와서 했는데 지금 꽃이 꽃망울 보세요.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일반 코스모스랑 전혀 다르죠? 뭔가 아 고급지다라 해야 되나? 코스모스 기존 코스모스도 예쁘지만 얘는 좀 뭔가 명품스러운 예쁘게 생겼네요. 요 코스모스예요. 아, 문아, 매발톱 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얘 또, 하나가 또 폈네요. 이렇게 보라색.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농협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요거 씨앗 하나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씨앗 맺히면 드리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못 보는 꽃들도 많고, 그래서 저랑 저한테 없는 거 또 여러 가지 씨앗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종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모종하는 건 너무 힘든데 씨앗 갖다 줄 테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씨앗으로 그냥 해서 그 자리에서 나게 해서 키우라고. 모종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꽃 씨앗들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백일홍이네요. 백일홍도 안진뱅이 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요. 예, 백일홍도 벌써 다 꽃을 다 물고 있어요. 금방 꽃이 피겠어요. 지금 메리골드도 이렇게 꽃이 다 피고 있는데 지금 봉숭아는 얘가 작년에 그 공주 한옥마을 가서 보니까 엄청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봉숭아는 꽃이 안 물리고요. 지금 메리골드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고요. 또 요거는 요 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요 밑에다가 심었어요. 이거 아주가인데 아주가가 저는 죽었어요. 산들 야생화에서 갖고 온게 죽었는데 이거 이번에 구름이님이 이거 많이 뽑아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기생초도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서 아직 안 잘라졌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살았으니까 꽃이 피어주는 거겠죠? 강량에서 온 대로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그거 대나무 끈끈이 풀? 끈끈이 꽃? 걔네들인가 봐요. 이 애들이 지금 몇 개? 네 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심었고 아주 우습죠? 지금은 되게 우스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당근이에요. 당근도 됐다 많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는. 근데 얘 모르겠어요. 얘도 그냥 구름이네님이 이렇게 뽑아서 갖다 심어보라 그렇게 주셨거든요. 거기는 아마 거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제 뿌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거름을 듬뿍듬뿍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심고요. 여기에는 꽃범의 꽃인가? 꽃범의
아무튼 좌우지간 뭔 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다 다 심어놓고 여기는 항아 코스모스, 여기는 앞에는 또 광양에서 뽑아준 메리골드, 요거 이제 사철, 금사철, 금사철나무 지금 여기다 심었거든요. 얘가 진짜 뿌리가 대단하던데 아무튼 이것도 아무 탈 없이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왜 안 나나 했더니 이렇게 나고 있네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이게 지금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지금 그래도 꽤 심었는데 모종이 안 보여요. 근데 어제 여기 풀 뽑다 보니까 얘들이 있었어요. 지금 몇 개? 네 개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고 이런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뽑아서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일단 그냥 빨리 땅에 묻어주는 게 우선이니까. 아, 요것도, 요거 코스, 아니, 해바라기. 이것도 해바라기 이렇게 났고, 이거는 유흥초예요. 유흥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제가 여기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 잎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예쁜 유흥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의 정원님이 주신, 요 아이, 이렇게 유흥초 이렇게 피웠고요. 아니, 아니. 싹이 났고요. 지금 풀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먼저 번에 심어준 코스모스가 아주 씩씩하게, 엄청 과하게 몸집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여기다 놓고 이렇게 키울 거예요. 요건 이제 분꽃 심고서 물을 안 줬더니, 근데 뭐 살 거는 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물 들어온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고요. 여기에 심겨진 달맞이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여기서 그냥 막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막 갖다 심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답니다. 뭔가 이제 점점 풀이든 뭐든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또 심어야 돼요. 이거 이 아이는 이제 오로오줌. 와, 요거는 이렇게 붉은색이고 요건 핑크색이네요. 아, 핑크색 이쁘다. 아, 핑크색도 이쁘네요. 여기다 이제 얘네들을, 여기 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얘네들 그렇다고 막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박하게 키우기는 할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짱짱하게 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채워졌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많이 채워졌고, 쭉 보시면 다 여기까지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많이 채워졌어요. 여기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놓고 있으니까 점점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봉숭아도 엄청 많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채우면서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다 피어주면 예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이 뚝이, 그냥 제가 여기다 뭐 안 심으면 그냥 이렇게 무성지게, 풀로만 무성지게 엄청 자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뽑아주면서 그래도 꽃들을 심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도 이제 물 좀 주고 뭐 또 하나를 이제 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얘는 너무 예쁘죠? 완전히 그냥 까라솔. 완전히 얘도 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이 노지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색깔이 진짜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아유, 우리 이거 다할리아도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꽃이 피어줄까요? 아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것도 삽목을 했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쟤는 뭘까요? 쟤 아스타인가?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빨리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코스모스 자리잖아요. 근데 그저께 제가 많이 뽑아서 심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른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풍성한 꽃밭이 됐습니다. 예쁘죠? 아, 존재감 보이는 청강초롱, 접시꽃, 이제 벨가모까지. 자,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저쪽에 다 채워줄 때까지. 어머, 또 이거 버베나 어제보다 더 많이 피었어. 아우, 진짜 이쁘다. 이 버베나 색감
저변에 색감 진짜 죽여주죠? 너무 예쁘죠? 와, 아우, 예뻐, 예뻐, 예뻐. 보라색도 예쁘다. 요 보라색. 요거는 숙근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비댄스도 이제 살았나봐요. 요 꽃 피우는 거 보이시죠?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약간 파릇파릇 하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네요. 확실히 얘네들이 아마 집에서 있으면 얘네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로, 이제 꽃밭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다 힘을 받고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이제 또 제가 또 할 일을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